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아트띠.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입양하세요 공포 버전입니다. 공포 버전이 뭐예요 진호님? 저도 그냥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평소랑 모습이 달라요. 눈에서 약간 피 같은 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입양하세요 뭐 스크린 업데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요, 장르는 공포입니다. 공포. 아, 공포 굉장히 무섭거든요. 솔직히 하기 싫지만 우리 호지 친구들이 궁금해 할 거니까 제가 바로 한번 이 서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있나 근데? 오! 465명이나 플레이 중이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이렇게 입양하세요 게임에 들어왔는데, 오, 뭔 소리야? 굉장히 BGM이 무섭습니다. 오, 정말 사람 끼치는데? 오, 내가 해도 입양하세요가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야, 유니콘이 다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 무서워요. 오, BGM도 무섭고 막 건물도 타고 있어. 어머 우리 귀여운 입양하세요 강아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와, 건물 다 불타고 있어. 야, 그리고 저 사진 봐, 사진도 하나하나 다 무서워.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 못 들어가네요. 건물도 불타고 있고. 어머머, 와, 하늘이 봐, 다 피 같은 피. 뭔가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다 못 들어가고요, 아쉽게도. 자, 구석구석 한번 볼까요? 어, 무서워. 약간 저런 데 가보고 싶은데, 무서운 거 나올까 봐 못 가겠어. 와, 대박이다. 와, 그리고 저 뭐야? 어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한 간판이 있습니다. 와, 레알 소름 돋고. 와,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 일단 가까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까이 가기 싫은데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와, 그림이 너무 소름 끼쳐. 저 십자가 반대로 돼 있네. 자, 가까이 가볼게요. Die here.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가기 싫은데? 어, 뭐야? 어, 그냥 죽네? 일단 죽으면은 You die라고 문구가 뜹니다 여러분들. 전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죽는 거고요. 자, 다른 데도 좀 가보겠습니다. 어우씨, 더 무서운 거 없나? 원래 이런 데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꼭 혼자 다니는 애들이 무서운 거 보면? 들어갈 수 없고. 어우씨, 솔직히 하기 싫다. 아, 나 입양하세요가 이런 분위기니까 굉장히 무섭네. 자, 안 되고요. 자, 참고로 현재 시간 여러분들 새벽 4시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촬영하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입양하세요 공포게임을 하고 있다니. 심지어 플레이어도 굉장히 많아. 자, 지금 구석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어머머, 안녕하세요. 이 플레이어들 내가 봤을 때는 입양하세요 하시는 분들인데 약간 공포 버전 나왔다고 해서 가보는 것 같거든. 야, 근데 왜 아무도 저길 안 가? 여기 뭐 하는데요? 베스트 샷. 좀 무섭긴 하지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오, 쉣. 안녕하세요. 저 여기 서 있는데? 아닌가? 저 못 들어가냐 왜? 아, 아쉽게도 저기 못 들어갑니다. 아, 저 서 있는 거 아니구나. 그냥 의자구나. 와, 쉣. 자,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보자.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오, 이건 뭐야? 뭐 아니고. 오, 씨, 그냥 맨만 이렇게 있는 건가? 약간 무서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사진 같은 거 빼고는 그렇게 무서운 거는 없습니다.
우리 호지의 친구들도 한번 기회가 되보면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걸 좀더 봐보겠습니다. 약간 무서운 거 나타날 수도 있어. 내심 기대되거든? 왠지 난 무서운 걸 좋아하니까. 사실 뻥이야. 저도 무서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야? 이 사람 지금 계속 왜 똑같은 곳을 이렇게 뛰고 있죠? 혹시, 사라졌어! 뭐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플레이어가. 야, 저 전광판 너무 무서워! 저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어딜 가든. 뭐야. 별 다를 거 없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맵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평소에 입양하세요에 약간 무서운 것만 추가를 시킨 것 같아요. 뭐야, 별로네. 별로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아쉽네. 그냥 뭐, 다본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졸러 가겠습니다. 가자, 지역으로! 유, 다. 아, 근데 입양하세요에서 죽는 거를 표현했다니, 정말 신기하네. 나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나이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이렇게 살해당한 모습에 정말 충격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유니콘, 불로 태웠어. 너무 불쌍해, 우리 유니콘. 뭐야! 여기 또 펫이 있네? 뭐야! 악마 유니콘? 유니콘의 얼굴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새까만데, 뭔가 악마의 비밀인 유니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귀여운 동물 토끼들! 여기도 살해를 당했고요. 어우. 죄 없는 우리 동물 친구들만 죽는겨. 여기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여기 뭐별 다를 거 없었지? 에이, 뭐야, 별로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새벽 4시에 공포 버전에 들어와 봤는데,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호지인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두겠습니다. 한번 직접 가셔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좋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빠이.